서울시 관악 좁은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가게. 외경 봤을 때는 분식집이죠. 남들은 보신탕집이라고 하는데.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. 이 안에 들어오면 상상도 못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데요. 초밥의 신세계를 열어줄 첫 번째 대박집. 일반 일식집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초밥부터 숟가락을 지참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이색 초밥까지. 우리 한 1년 70억 될까요? 뭔 소리야? 100억 넘어. 지난 373회 대구를 들썩이게 했던 중화요리 전문점을 기억하시나요? 윤기 쫄, 온갖 해산물 총집합한 붉은색 고명, 시청자 침샘 자극했던 바로 이 메뉴. 중화비빔밥이라고. 비빔밥의 편견을 확 깬 중화비빔밥이 대구를 평정했었는데요. 그리고 바로 오늘 전라북도 정읍을 들썩이게 한다는 중화요리집을 찾았습니다. 정읍의 명물, 모르면 간첩. 중화비빔밥 뒤를 잇는 중화요리계의 두 번째 이단아. 김이 모락모락, 자작한 붉은색 국물, 그리고 젓가락으로 쓱쓱 비벼먹기까지. 비빔짬뽕이. 왜 이것은 못 비빌까? 이것도 한번 비벼보자.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. 어둑어둑한 늦은 밤, 가게 앞 옹기종기 모여 기다리는 손님들, 뭐 먹으러 오셨어요? 여기 초밥집. 초밥집? 예.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먹죠. 뭔가 특별한 게 있죠. 맛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. 여기는 둘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장을 안 하네요.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꽉 찬 가게 안. 시청자분들 예상하셨나요? 허름한 외부만 봤을 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가게의 정체, 바로 참치회와 초밥을 파는 일식집입니다. 특히 이 장새우 초밥은 달인의 오랜 연구 끝에 태어난 이 집에서 꼭 먹어야 할 필수 메뉴라고 합니다. 장새우 초밥 한 입에 냉큼 먹어보는 손님. 먹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절로 피어오릅니다. 맛이 어떤가요? 입에 살살 녹아요. 새우를 지금 방금 잡은 것처럼 좀 신선한 맛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장새우요. 매력적인 검은 빛깔의 장새우. 장새우? 간장새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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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생소하죠? 네. 많이 생소해요. 이렇게 시초를 따지고 올라가면 아마 제가 최초로 시작했어요. 무슨 의미? 아, 제가 그 간장게장을, 간장게장을 아주 잘 담아요. 2004년 어느 날 능숙한 솜씨로 간장게장을 담그고 있던 달인. 게장을 담그던 간장통 안에 실수로 들어간 새우 한 마리가 달인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. 참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. 간장 양념 밴 새우의 맛은 상상 그 이상으로 좋았다고 합니다. 게장보다 나은데? 이걸로 장새우도 담고 초밥도 만들고 그래서 아주 효자 상태입니다. 이게. 손이 많이 가요. 손이 많이 가요. 그러나 장새우 초밥에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끝없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걸 다 하고 나면 손이 끙끙 들어요. 집에 들어가면 간장 냄새 납니다. 온몸에 간장 냄새가 배도 초밥 맛본 손님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 그런 고통도 싹 잊게 됩니다. 장새우 초밥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인기 메뉴, 바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최고급 참치회. 요 단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붉은 속살과 흰 지방의 환상적인 조합.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싸진 않더라고요. 첨가랑으로는 못 쓰지 않나요? 많이 팔면 됩니다. 싸게 사가지고 와서 많이 팔면. 유통 단계를 거치니까 비싼 거고. 정말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분기별로 일본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직접 사가지고 나와서. 아, 일본은 직접 들어가서? 네. 일본에서 직접 참치를 공수해오는 다리. 이 혼마그로가 왜 맛있냐면 부지런히 수영을 하거든요. 네. 참치가 아니고. 그러니까 사람도 부지런한 만큼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껍데기에 남은 작은 살점까지도 지나치지 않는 달인의 손길. 근데 달인, 그렇게 작은 부위는 버리는 게 편하지 않아요? 돈이거든요, 저게. 응? 다 돈이거든. 키로당 12만 원, 13만 원이니까 100g당 13,000원 기본. 10g만 해도 1,300원. 그냥 버리는 거예요, 그냥. 참치 껍질에서 벗겨낸 이 부위는 다른 곳보다 기름기가 많다고 합니다. 이 참치 살점을 좀 더 맛있게 먹는 법, 바로 칼로 일일이 곱게 다져주는 것인데요. 기름층을 분해시켜서 부드러움이 한층 증가되고 지방층과